쌍수의 망한 전조 증상. 양쪽 눈이 비대칭이에요. 초반 1, 2주고 사실 한 달만 지나도 굉장히 비슷해지게 됩니다. 메모를 하느냐 자연유착을 하느냐 절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, 라인이 두꺼운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, 과규정된 눈매 교정을 풀어주고, 적게 걸린 부분은 좀 더 강하게 걸어주고. 안녕하세요, 디에이성형외과 홍사혁 원장입니다. 오늘은 쌍꺼풀 수술을 하실 예정이거나 하신 분들 중에서 망한 전조 증상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성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쌍수의 망한 전조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쌍꺼풀 깨맨 부위가 울퉁불퉁해요. 쌍꺼풀 깨맨 부위가 울퉁불퉁한 경우는 대부분입니다. 1주, 2주, 3주 정도 지났는데, 원장님 저는 쌍꺼풀 부위가 너무 흉터가 많은 것 같습니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두 달, 세 달 정도 지나면 거의 안 보일 정도의 실선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쌍꺼풀 부위가 울퉁불퉁한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양쪽 눈이 비대칭이에요. 근데 이 경우에 대부분은 초반 1, 2주고 사실 한 달만 지나도 굉장히 비슷해지게 됩니다. 초반에는 양쪽 눈이 붓기가 빠지는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대칭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,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비슷해지게 됩니다. 물론 100% 똑같을 수는 없는데, 전체적인 눈 모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비대칭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쌍꺼풀 수술 후에 이물감이 느껴져요.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이물감이 없어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이물감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허나 이게 한 달, 두 달이 지나서도 계속 이물감이 느껴지고 눈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병원에 오셔서 체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네 번째, 라인이 너무 두꺼워요. 라인이 너무 두꺼운 것은 당연합니다. 사실은 메모를 하느냐 자연유착을 하느냐 절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, 일반적으로 비절개 쌍꺼풀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붓기가 좀 덜하고 절개 같은 경우는 더 두껍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 후에 라인이 두꺼운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, 수술하고 나서 나는 소세지 눈이 된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6개월입니다. 6개월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좋고, 6개월이 지나 는데도 계속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병원에 오셔서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눈매 교정이 과하게 교정된 케이스입니다.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한쪽 눈만 심하게 떠지고 한쪽 눈은 못 뜨게 되고, 그 과규정된 눈매 교정을 풀어주고 반면에 적게 걸린 부분은 좀 더 강하게 걸어주고, 이걸 조기에 교정해준다면 크게 불편감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사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물감이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. 수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났는데 점점 심해지는 이물감, 그리고 눈을 떴다 감았을 때 더 힘든 이물감, 이런 것들은 바로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안쪽에 뭐 실이 있다든지 튀어나온 살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그냥 치료실에서 그 실이나 살을 제거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물감이 매우 심하게 느껴진다면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은 쌍꺼풀 수술 후에 망한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대부분의 이런 증상들은 붓기 때문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